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1학번 이상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파이썬을 이용해 물리학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시면 더 좋은 점은 컴퓨터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또한 파이썬을 사용한 numpy, matplotlib 사용, 그리고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아나콘다가 설치된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나콘다가 설치 안된 경우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numpy, matplotlib 등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과학, 수학 분야에서 파이썬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나콘다이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설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numpy입니다. numpy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수치 해석, 통계 관련 기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입니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의 자료형보다 포먼 등의 활용에서 유리하고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numpy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합니다. NumPy에서 제공되는 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기본적인 삼각함수부터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등의 하이퍼볼릭 함수와 그리고 린스페이스 등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더 많은 함수를 보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많은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umpy 링크를 들어가 봤습니다.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의 함수를 볼수 있고, 하이퍼볼릭 펑션을 볼수 있고, 라운딩 펑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um과 product 등의 함수를 볼수 있고 expansion과 log를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학과 관련된 함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함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scipy입니다. 사이파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numpy, matplotlib, pandas, scipy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numpy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파이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과학, 분석, 엔지니어링을 위한 과학 혹은 계산적 컴퓨팅 영역을 다룹니다. 사이파이는 수치적분, 미분방정식의 해석,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확률분포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파이에서 제공되는 함수는 쿼드, 그리고 오디인트, ODE 등이 있습니다. 쿼드 같은 경우는 적분을 진행할 때 사용되고, 오디인트는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제공해 줍니다. 더 많은 함수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링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scipy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scipy.integrate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쿼드 등의 적분을 위한 함수들이 주어져 있고, 또한 하단에 보면
Old AP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ODIN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한 어떤 아르기먼트들이 들어가야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등에도 사이파이에서 제공해준 함수를 보기 위해서 해당 링크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atplotli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atplotlib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주로 과학 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매트랩과 유사한 그래프 표시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이를 즉 플로팅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플로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2D와 3D에 대해서 플로팅이 제공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래프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만큼 제공해주는 함수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는 함수의 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tplotlib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matplotlib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모듈의 인덱스들에 대한 링크였습니다. matplotlib에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모듈은 matplotlib의 파이플롯입니다. 따라서 파이플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링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matplotlib point 파이플롯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트랩과 비슷한 플로팅을 위해서 파이플롯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공해주는 함수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목록들을 잘 살펴보시고 차후에 어떤 식으로 플로팅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matplotlib에서는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등에도 다양한 함수가 지원되므로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그래프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X축과 Y축이 어떤 것인지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는 X라벨과 Y라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싱글 펜들럼입니다. 싱글 펜들럼은 천장에 줄을 매달고 그 끝에 추를 하나 매달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추를 처음 위치에 두고 가만히 놓았을 때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 하나이므로 싱글 펜들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싱글 펜들럼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타와 그리고 스트링의 길이 L이 있습니다. 또한 싱글 펜들럼에서 작용하는 힘은 첫 번째로 장력과 그리고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이때 실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KE는 키네틱 에너지라는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을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PE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mgh라는 바닥에서 얼마나 높게 있냐는 h에 대해서 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추를 기준으로 x축과 y축을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추에 대해서 y축으로 작동하는 힘은 장력인 t와 그리고 mg의 y성분인 mg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이 두 힘은 평형을 이뤄야 스트링이 팽팽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힘을 가집니다. 만일 장력이 좀 더 크다고 하면 이 추는 위쪽으로 운동을 할 것이고, 장력이 좀 더 약하다고 하면 줄은 끊기고 추가 바깥으로 튕겨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링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이 장력과 mg 코사인 세타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흔히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이 있습니다. x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F는 ma이고 x축에 대한 힘은 mg 사인 세타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잡았습니다. 또한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에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를 변형한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펜들럼에서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만큼 X축에 작용하는 힘도 변하기 때문에 해당 식이 나오고, 이를 정리하게 되면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은 마이너스 G 오버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2차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면 영원히 진자 운동을 하는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을 할 때 진자 운동은 언젠가 멈춥니다. 그 언젠가 멈추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n분의 b 곱하기 d 세타 dt를 텀을 두겠습니다. 해당 텀은 덤핑 텀이라고 해서 영원히 운동하지 않고 중간에 서서히 멈추게 되는 점을 알게 해주는 그런 텀입니다. 여기서 B는 덤핑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물리학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나콘다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콘솔은 스파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스파이더로
실행하게 되면 해당 개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발 툴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콘솔 창이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 헬프와 Variable Explorer, File Explorer, 헬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콘솔 창에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라인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주면 콘솔 창에서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싱글 펜듈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numpy를 np라는 것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scipy integrate를 미운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또한 시각화를 위해서 matplotlib의 pyplot을 plt라고 불러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계산이기 때문에 매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matplotlib에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저희는 진자에 대해서 먼저 진행할 예정이지만 차후에 물리 시뮬레이션을 돌릴 일이 있다면 해당 사용할 함수에 대해서 맞춰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dSETA1DT는 첫 번째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준 거고 dSETA2DT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이 두 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초기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덤핑 코에피션트는 0.0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8m/s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링의 길이는 1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의 질량은 0.1kg으로 하겠습니다. 초기 위치는 0,5의 위치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린스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0초부터 10초까지 100의 간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에서 가져온 오디인트로 미음 방정식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음 방정식을 풀어줄 함수는 앞서서 정의했던 함수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위치를 넣어주고 시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를 냈었네요. 네, 베리어블 익스플로어에 해당 인수들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값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팅을 통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figure를 통해 창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을 할 것입니다. X축은 T로, Y축은 첫 번째로 그릴 Y축은 이제 1차 미분을 한 것에 대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은 빨간색 선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벨에 firs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미분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같은 경우는 빨간색 점선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벨은 세컨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Y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Y라벨로 플롯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X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타임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PLT 레전드라는 레전드를 통해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레전드가 무엇이냐면 해당 라벨이 어디 그래프상에 어디에 뜰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LT 쇼를 통해서 이 플로팅한 것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Y축에 플롯이 들어가고 X축에 타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솔 창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Save Image As를 누르게 되면 저희는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Result라는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한 결과 파일입니다. 우선 저희가 설정한 대로 플롯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 첫 번째 미분한 것,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설정한 것이 두 번째 미분한 것. 그리고 레전드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퍼스트와 세컨드가 보입니다. 이것을 레전드라고 하는데 아까 설정했던 로케이션 베스트는 최적의 위치에 두겠다는 것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것은 어퍼 레프트, 어퍼 라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Y축에 플롯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축에 타임이 들어간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 이름도 저희가 X라벨과 Y라벨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결과를 보고 진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보다 정확할 것이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피규어를 만들어냅니다. 피규어 사이즈는 5,5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 컬러를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규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Add Subplot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PLT, RC, 파람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플롯을 하면서 앞서서 하나하나 정의할 수도 있지만 폰트 사이즈 같은 것을 하나하나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 해줄 때 하나하나 하는 것이 번거로움으로 한 번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줄입니다. 줄의 움직임을 우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2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밥입니다. 변수명은 밥으로 해도 좋고 매스로 해도 좋습니다. 저는 매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만들어서 O라는 것으로 통해서 점을 하나 통해서 추의 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만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커 사이즈를 15나 20으로 만들어서 눈에 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LNS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에스펙트 같은 경우는 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equal과 데이터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포인트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 설정한 퓨그의 LNS를 통해서 인터벌을 50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포인트 세이브를 통해서 제목은 펜들럼 언더바 애니메이션 포인트 GL 기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MP4나 다른 확장자로 저장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용할 때 기준으로 MP4로 저장할 경우 저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GIF 파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6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오타를 냈네요.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는 시간 설정을 0초부터 10초로 하였기 때문에 0초부터 10초까지 2차 미분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경로에 대해서는 따로 저장 경로를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저장 경로는 파이썬이 깔려져 있는 하부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래프에 나왔던 두 번째 2차 미분한 식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글 펜들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시스템의 경우 아주 간략하게 가속도와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라 시스템의 질량, 거리 등에 대해서 정보를 구글링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링크 하단의 링크에서 제공되어 있는
70라인 정도로 아주 짧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나콘다로 들어오겠습니다. 해당 링크에 있는 소스코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해당 링크에서 주어진 것 중에 numpy를 사용하는 것을 할수 있고 matplotlib의 pyplot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astropy의 time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stroquery를 사용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astroquery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스트로쿼리를 설치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아스트로쿼리를 설치하기 아나콘다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pip install free 아스트로쿼리를 사용해야 되며 그리고 conda install c conda포지 아스트로쿼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아스트로쿼리를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쿼리의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창에 pip install free 아스트로쿼리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고 커널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콘솔에 리스타트 커널을 눌러서 커널의 재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타팅 커널이라고 뜨면서 커널의 재시작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conda install install c conda포지 아스트로쿼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스코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용할 모듈을 불러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타트 데이트를 정합니다. 해당 영역에서 201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간은 365일을 두번 곱한 것이므로 2년 동안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비해 상대적인 지구의 무게와 달의 무게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수정을 할까 생각했지만 솔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해보는 것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수정하지 않고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객체를 설정하고, 그리고 클래스 솔라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식세 가지를 여기서 솔라 시스템에서 계산을 합니다. 위치와 속도에 dt를 더한 것이 새로운 위치가 되고, 속도에 가속도를 dt를 곱한 것이 현재 새로운 속도가 됩니다.
해당 방식을 이제 XS에 추가를 해주면 진행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솔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탕 화면이 어두운 것이 좋으므로 다크 백그라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는 6,6의 사이즈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et aspect로 equal을 주었고 축의 효과를 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솔라 시스템에 태양을 넣어줬습니다. 원점에 빨간색 위치로 28의 크기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 대해서 상대적인 사이즈는 0.38, 0.95, 1, 0.53의 크기로 넣어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장축단이라고 하는 크기를 넣어줍니다. 경로의 색은 회색, 오렌지색, 파란색, 그리고 초콜릿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고 보이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저장 경로에 들어가서 저장된 파일을 보면 기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주어주는 애니메이션이 저장된 것은 MP4 파일로 진행되어 있으나 MP4 파일로 저장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 파일로 바꿔주어 저장하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파이썬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4개밖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화성 이후로 가면 경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4개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솔라 시스템 그리고 싱글 펜들럼과 같이 다양한 물리적인 상황에서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는 간단한 모델이라도 찾아보면 많은 예제가 있으니 찾아서 한 번쯤 해보시면 물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를 알수 있고,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